미니미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빠를 꼭 닮은 윌리엄. 반복이라고 하는데 네. 내 유전이 그렇게 센지 몰랐어요. 정말 남다른 유전자의 힘인 건지 외모뿐 아니라 식성까지 똑같다는데요. 촬영장에서도 먹고 또 먹고 못 말리는 꼬마 대식가 윌리엄. 아기가 순한 것 같아요. 먹는 모습마저도 어찌나 예쁜지 최세대 먹방 베이비로는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. 머리 숱도 많네, 애가. 잘 먹어요. 지금은 잘 먹는데 근데 솔직히 먹네요. 먹방은 조금 잘하려면 네. 집중해야 돼. 벌써부터 코치하는 거예요? 원조 먹방 스타 쌤 아빠의 노하우는 바로 집중력. 정석이죠. 역시 뭔가 다르죠. 윌리엄 주로 어떤 팬이 많은가요? 대부분 랜선 이모들. 아 SNS 상에서 이모들은 엄청 많아요. 이모들은 엄청 많아요. 생후 8개월에 SNS 계정 있는 아기 보셨나요? 쌤 아빠의 재치 있는 글과 사랑스런 사진들로 팔로워 수만 30만 명. 쌤 아빠보다 3배나 많습니다. 윌리엄만의 팬 서비스 이런 거 있나요? 윌리엄한테 팬 서비스는 특별히 없어요. 그냥 있는 자체가 팬 서비스라고 보면 돼요. 존재 자체가 네. 치명적인 존재감으로 어딜 가나 인기 폭발인 윌리엄. 아우 어쩜 능숙한 솜씨로 팬 서비스까지 완벽합니다. 네. 아이 사진 찍는 게 그렇고 쉽지는 않은 일인데 노하우가 있나요? 아빠를 되게 좋아해요. 그러니까 내가 앞에 나타나면 네. 웃음이 잘 나오는 편인데. 과연 쌤 아빠 말대로 윌리엄 웃기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. 윌리엄. 윌리엄. 아빠의 애교에도 영 표정이 좋지 않은데요. 어떻게 된 거죠? 과자 줘야 될 것 같은데요. 배가 고픈 것 같다는 쌤 아빠의 진단. 정말 과자를 받자마자 윌리엄 표정이 바뀌더라고요. 먹을 거 주면 다 모든 거 다 필요 없어요. 눈빛만 봐도 통하는 부자 사이. 촬영 틈틈이 윌리엄과 놀아주는 모습도 꽤 능숙해 보였는데요. 육아 경력 8개월 만에 육아 고수가 다 됐더라고요. 육아 점수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? 저는 한 60점이요. 아. 저는 아직은 좀 많은 점수 못 주는 것 같아요. 아, 지금 윌리엄이 갑자기 칭얼대기 시작하는 윌리엄. 짜증이 날 때가 됐죠. 이번에 왜 그런 걸까요? 졸린 것 같은데요? 제가 듣기엔 다 똑같은 울음소리인데 아빠에겐 다른가 봅니다. 아, 역시 딱 아시네요. 윌리엄의 행복한 미소. 아마도 이런 아빠의 사랑 덕분이겠죠? 쌤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.